네, 9월 13일 월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예, 고려아연 친분 경쟁 얘기 준비를 좀 했습니다. 앞서 조호연 대표 말씀을 좀 들으셨을 거고요. 저는 주말 사이도 계속 진행된 이 양측 간의 공방을 좀 정리를 하면서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스마트 카르마라고 하는 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글로벌 리서치 플랫폼인데요. 여기서 MBK를 지지하는 그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. 최은범 체제 우려된다. 이런 회사 이런 내용인데 이 스마트 카르마가 지적한 MBK를 지지한 MBK 연합군을 지지한 그 근거 네 가지를 좀 살펴보면은요. 자, 한번 보죠.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일단은 네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형편없는 투자, 수익성 악화, 그다음에 3자 배정 등 어떤 그 물량 계속해서 좀 늘어났다라는 부분들 지적을 했고, 재무건전성 악화 얘기들. 그런데 형편없는 투자들은 앞서 이제 조 대표도 말씀하셨던 원아시아 투자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투자들, 뭐 심지어는 SM 엔터테인먼트 투자 관련된 의혹 뭐 등등등 여러 가지 MBK 측에서 지적했던 부분 중에서 특히 원아시아 파트너스 투자 같은 부분을 꼭 집어서 지적을 하면서 형편없는 투자들이었다, 해서는 안돼될 투자들을 그렇게 강하게 지적을 했고요. 수익성 악화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MBK에서 지적했던 거를 좀 떠나서 인도와 중국에 있는 이 재련 회사들, 그러니까 경쟁사들이죠. 이들과 비교했을 때 고려아연만 수익성이 계속해서 좀 둔화되고 있다. 이 부분을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.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 이제 이게 물량이 자꾸 늘어나 보니까 아무래도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, 요즘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들 관련해서 본다고 그러면 이 부분들이 조금 고려아연 측에서 좀 뼈아픈 그런 지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다음에 재무건전성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는 부분, 이렇게 네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요. 이런 스마트 카르마 같은 이런 독립 리서치의 지적 외에도 MBK 측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좀 계속해서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다음 기사 볼까요? 최은범 회장이 우리와 공개 매수 경쟁에서 이기려면 2조 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해야 될 텐데 그거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한 게, 일단은 최 회장과 특수관계인들의 지분 다 합해서 15.6% 고려한 지분을 갖고 있는데, 이거를 담보로 증권사 이런 데서 대출을 받더라도 최대 5천억 정도밖에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식으로 했습니다. 이게 이제 가능한 금액이 이 정도라는 얘기인데, 이 5천억도 쉽게 확보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이 우호 지분이라는 게 이제 최 회장 측이 다 갖고 있는 지분이 아니고 최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은 1%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분이 분산돼 있다는 거죠. 여기엔 또 외국인 투자자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사불란 어떤 몫을 내기 위한 그런 어떤 자금 마련을 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, 또 이제 통상적인 수준의 대출을 만약에 지금 백기사로 얘기가 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같은 데서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. 그런 점들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다.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이런 이제 MBK 연합군 측의 지속적인 압박에 대응해서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최 회장 측도 공세를 좀 고삐를 좀 죄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일단 최 회장 측도 연합 세력들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. 그동안에 잘 알고 있는 우호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죠. 일단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하고 이제 긴급 회동을 최인범 회장이 가졌고요. 그 밖에도 이제 LG 화학이라든가 한국 타이어, 그러니까 이 고려아연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이제 최 회장 측의 우호 지분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이런 측과도 좀 미팅을 해서 공조하는 그런 방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일본을 방문해서 소프트뱅크 측하고도 좀 접촉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.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좀 결국은 이제 이 싸움 자체를 이제 국내에서의 고려화인데 일테면 MBK 연합군 측간의 경쟁이 아니라 지분 경쟁이 아니라 이걸 이제 해외 쪽에 이제 그런 어떤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쪽과 해서 좀 판을 크게 벌리겠다라는 그런 최 회장 측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고려아연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, 다른 회사들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. 현대차 그룹이 5% 넘게 갖고 있고, 한화 그룹이 7.7% 정도 갖고 있고요. 그다음에 LG화학 2% 가까이, 한국투자증권, 한국타이어도 0.7%가 좀 넘는 그런 지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회사들이 지금까지 우호 지분으로 묶여 있는데, MBK 측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 회사들이 결국은 비즈니스 관계이기 때문에 최 회장 측에서 대안 공개 매수를 한다고 그랬을 때이 회사들이 과연 자기들이 이제 자기 돈을 투입을 해서 지분을 추가로 늘릴 것이냐 여부는 쉽지 않다.
일단 시장에서도 이를테면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전혀 좀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번에 미팅을 했던 김동완 부회장이 있는 하나그룹이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과연 자기들 돈을 투입을 해서 공개 매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이게 만약에 잘못하면은 뭐 배민이 뭐니 이런 여러 가지 좀 지적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담을 충분히 느끼는 부분이고 LG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우리는 뭐 물론 이제 뭐 익명의 내부 관계자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는 공개적으로 공개 매수로의 지분을 태울 정도의 지금 현재 자금 여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결국 이제 표대결로 갈 경우 이제 지분 경쟁으로 갈 경우 이제 이건 우호 지분 역할하는 정도가 아마 최선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현재로서는 좀 판단을 많이들 하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번 지분 경쟁은 흔한 말로 이제 쩐의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이제 이 공개 매수 가격을 추가로 이제 상향을 할 것이냐 여부에가 결정이 되는 이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현재 일단 고려안과 영풍경미 이번에 공개 매수 대상으로 삼은 두 회사 주가를 보면요. 이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입니다. 13만 5천 원. 오늘은 주가가 좀 떨어져서 71만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. 영풍경미 주가도 잠깐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2만 원 결국 넘었습니다. 공개 매수 가격. 오늘은 이보다 좀 더 올라서 2만 1000원대 이제 기록을 좀 하고 있고요. 좀 전에 확인해 본 결과. 결국은 고려안도 그렇고 영풍정밀도 그렇고 MBK 측에서 제시했던 공개 매수 가격이 이미 다 넘은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공개 매수를 응할 그런 뭐 개인 투자자가 됐든 기관이 됐든 이런 데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MBK 측에서 공개 매수 가격을 상향할 할 것이다. 이게 이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공개 매수 상향 시점에 대한 부분을 좀 따져보니까요. 원래는 자본시장법상 10월 4일이 공개 매수가 종료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열흘 전인 9월 24일이 이제까지 변경 신청을 완료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내일까지 이제 변경 신청 완료해야 되는데 이게 좀 변수가 생긴 게요. 10일 안에 들어가는 10월 5일과 6일이 이제 휴일입니다. 그러니까 어차피 거래가 안 되는 날이죠.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공개 매수 신고서, 변경 신고서 제출 기간이 24일이 아니라 26일 내도 결국 10월 4일 날 공개 매수가 종료된다는 이 점은 이제 변동이 없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나오는 거냐면 최장 측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사거래일밖에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. 26일 날 이제 공개 매수 상향을 이제 신청서를 낸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MBK 측 상당히 이제 최장 측에서 대응할 수 있는 날짜를 최소화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런 식의 작전을 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러다 보니까 최장 측도 내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인데 여기에서 향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전략을 어느 정도 공개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결국 이제 따져보면 26일까지 그러니까 공개 매수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은 26일까지는 어떻게 보면 MBK 측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이후인 즉 27일부터는 이제 최장 측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이제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최장 측의 시간으로 이제 뭐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때문에 내일 고려하는 측에서 열 예정인 이 기자회견에서 과연 최장 측에서 어떤 준비를 그동안 해왔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그 작전,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내일이 사실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이번 지분 경쟁의 가장 큰 분수령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.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.